세 가지 한인 요리 준비해드렸습니다. 제가 메뉴 설명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12시 방향에는 그라브라스한 연어롤에 와사비 드레싱 올려드렸고요. 두 번째 한입 육회입니다. 한입 육회는 아래 깔려있는 라이스 페이퍼 칩이랑 감태까지 소두로 들어서 한 번에 드시는 핑거푸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찐 전복은 전복 내장 소스 올려드렸습니다. 연어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 순서대로 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초록버터 준비되었습니다. 오른쪽 미니코스 위에는 유자 드레싱이 올려져 있고요. 왼쪽에 체크댕심 슬라이스를 푸디에서 얹어서 같이 커킹해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실수하는 게 이번 메뉴 크림새우 브로케 준비해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소스는 와사비 마요 소스이고요. 브로케를 소스에 찍어서 같이 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드세요. 간장 자라면 설탕으로 고기 먼저 구워드립니다. 고기 먼저 구워드리고 나서 야채 스키야키 준비해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두테기름이라고 소의 풍판 옆에 있는 깨끗한 기름을 걷어내서 저희가 고체 형태로 만든 겁니다. 고기를 굽기 전에 두테기름 발라서 드시면 풍미가 되게 좋아지세요. 계란 한 장처럼 난 듣기는 들었었어. 너무 계란 흰자처럼 저거 기름 자체가 비싸. 그래서 다른 데 식용유로 하는 데도 많아. 저거 더 비싸지. 바로 드셔도 되시고요. 고기는 겉면만 살짝 익혀서 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